안녕하세요, 캣디디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작업해보는 키트인데요. 바로 보시는 이 헥사고 나이트 요 키트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네, 먼저 내용물 뭐 대충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 키트는 사실 제가 튜닝하는 용도로는 별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해서 안 쓰고요. 기본 키트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애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웨더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때가 타고 낡은 듯한 그런 재질감을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앞에 두 부품만 먼저 조립을 해서 도색을 들어갈게요. TS6 matte 블랙으로, 네, 무광 블랙이죠. 얘를 가지고 먼저 여기 앞파츠 그리고 여기 윙 부분 도색하고 있고요. 이 도료는 뿌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무광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기 바디 전체는 흰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노릇노릇한 크롬 옐로우로 덮어줄 예정이고요. 크롬 옐로우로 아까 TS101 베이스 화이트 칠한 밑색에다가 노란색 이렇게 덮어주고 있어요.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산뜻한 노란색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이따가 무광 마감을 해서 좀 더 차분한 노란색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자, 앞뒤는 이렇게 무광 검정으로 마무리 됐고, 자, 여기 노란색 바디는 마스킹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요런 모양으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했어요. 여기 지붕 부분 요 라인을 따라 남겨놨고요. 여기는 이따 검정색 칠할 거예요. 무광 블랙으로. 그리고 측면, 뒷면, 여기는 하단에 똑같이 무광 검정으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바디 부분 마스킹 제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깔끔하게는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네, 이번에는 조금 경계면이 오돌토돌한 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이제 전체 부품들을 웨더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플랫클리어로 무광 마감을 중간에 먼저 해줄게요. 이게 무광 마감 상태로 되어 있어야 이따가 사용하는 웨더링 마스터 세트가 이렇게 묻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사용하는 타미야 웨더링 마스터 C세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세트들은 색조합이 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가지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기 검은색 부품을 여기 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부분은 실제로 이제 긁혀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원래 그 밑에 깔려있는 금속이 드러나 보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은색으로 모서리 부분들을 칠해주고 있고요. 이 웨더링이라는 게 참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귀찮은데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리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긋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이 웨더링 가루가 묻은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게 지워진 느낌,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데 조금이라도 정성껏 이렇게 칠을 해 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웨더링은 좀 초보 중에 초보라서 자신은 없네요. 그리고 가루가 습기에 굉장히 약해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칠했던 부분이 자주 지워져요. 그래서 칠한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잡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부품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네, 쓱싹쓱싹 열심히 칠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중간 과정을 그때그때 끊어서 보여드리니까 최종 영상 시간으로는 뭐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지만 거의 한 3, 4시간을 이 웨더링 작업하는데 보냈어요. 힘드네요, 진짜. 자, 다음은 앞파츠. 이 파츠도 굴곡이 많아서 웨더링을 주면 굉장히 리얼하고 멋있는 느낌이 잘 날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서리 꺾이는 부분들 라인 따라서 쓱싹쓱싹 은색 칠해주고 있습니다. 면봉은 자주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면서 한 10개 가까이 버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제 이따가 마감할 준비를 위해서 도색 집게 꽂아 놓고요. 자, 이제 바디 부분. 자, 여기도 검정색과 노란색이 있으니까 검정색 부분은 지금 하던 대로 또 은색 가루로 웨더링 시작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작은 부분에도 각진 부분은 이렇게 긁힌 듯한 느낌을 살려주고 있고요. 여기 웨더링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 이렇게 보면은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밋밋해 보이네요. 이번에는 여기 갈색을 이용해서 노란색 부분에 때가 탄 느낌을 살짝살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웨더링은 모든 부분을 다 마쳤고요. 노란색도 이렇게 슬쩍슬쩍 때가 탄 느낌 살아났고요. 이제 스티커 작업하기 전에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무광 마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무광 마감을 해온 상태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킷에 들어있는 스티커는 미리 붙여주고요. 자, 요렇게 기본 스티커는 필요한 부분만
부착을 해 두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차에 맞춰서 직접 디자인한 라벨들이고요. 자, 라벨지는 제가 항상 차 하나를 만들 때 일반 종이 재질과 반투명 재질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반투명 라벨지는 보시는 것처럼 인쇄된 것 외에는 이렇게 배경이 비쳐 보여요. 그래서 밝은 색으로 도색한 면에 붙일 때는 대충 잘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반 종이 라벨지는 인쇄되는 곳 외에는 흰색 종이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도색한 데다가 뭐 흰색이나 다른 색깔로 글씨나 그림을 넣을 때 그 배경색에 맞춰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모두 라벨 작업까지 마쳤네요. 아, 화려해졌습니다. 이제 TS-80 플랫클리어로 최종적으로 무광 마감하고 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